본 인터넷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72회 에스라서를 함께 우리가 퀴즈를 통해 풀어가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는 저자가 에스라 선지자이고요. 기록한 때는 주전 536년에서 주전 432년경에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그가 고향을 떠나 바벨론 포로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레위 출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히브리 말로 돕는다는 그런 헬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스라 선지가 기록한 책은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제사장이었으며 서기관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는 초막절에 율법을 읽고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고요.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모두 그 여인들을 버리도록 그렇게 한 선지자였다고 했습니다. 이방 결혼은 불신앙의 결혼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방 결혼을 성경은 금지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들의 본국에서 새로운 국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하여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라의 주요 업적을 기록했는데 첫째는 백성을 고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였고 둘째는 성전을 건축하였고 셋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사역을 했고 넷째는 잘못된 이방 결혼 풍습을 개혁하는 일을 단행했다고 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중요한 요절은 7장 10절에 있는데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학자로서 율법을 연구하는 일도 열심히 했고 또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 스스로 준행하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 퀴즈로 돌아가서 1번 퀴즈 문제. 예레미야의 무슨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했나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 에스라서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성취됐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예언이 성취되었을까요?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은 유대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종이 되리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신앙을 떠날 때는 이방 국가에 우상 국가에 무신론 국가에 종이 되어서 70년이라는 엄청난 긴 세월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번 퀴즈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 누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냐고 했는데 거기는 고레스, 느부갓네살, 바로가 했었는데 정답은 1장 2, 3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라고 했습니다. 3번 퀴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총수는 몇 명이 되었나요? 했는데 49,360명, 42,360명, 49,897명 이랬는데요. 정답은 2장 64절에 있는 대로 2번 42,360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퀴즈. 포로 해방 당시 노예는 몇 명이 있었나요? 했는데 1번은 7,337명, 2번은 8,337명, 3번은 9,337명인데 2장 65절을 보면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337명이 되겠습니다.
5번 퀴즈. 포로 해방 당시 노래하는 남녀의 수는 얼마였냐고 했는데요. 200명, 300명, 400명. 정답은 2장 26절에 어제 보면은 200명.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으로 봉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퀴즈. 거룩한 절기에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나요? 했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형식적인 마음으로 이랬는데요. 정답은 3장 5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항상 인색한 마음, 억지로 내는 마음, 형식적으로 내는 마음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7번 퀴즈.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젊은이들은 기뻐하였으나 노인들은 왜 대성 통곡을 했나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1번은 새로운 건축을 건축하였으므로, 2번은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으므로, 3번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였으므로 이랬는데요. 정답은 3장 12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웅장한 건축을 보았으므로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했다. 다시 짓는 성적은 그때 성전보다도 초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8번 퀴즈로 넘어가서, 아닥사스 왕은 누구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지하라는 조서를 내렸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1번 유대인의 농간, 2번 이방국가의 농간, 3번 사마라인의 농간인데, 정답은 4장 1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의 농간이라. 어떻게 보면은 동족 간의 농간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번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한 대적들의 수단은 무엇이었냐고 했는데, 무력으로, 2번은 뇌물로, 3번은 거짓으로 했는데, 4장 5절에 보면은 뇌물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뇌물을 줘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 그랬습니다. 10번 퀴즈. 중지되었던 성전 건축을 누가 와서 다시 시작해 했나요 했는데요. 학계 아모스, 학계 스가랴, 학계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은 학계와 스가랴라고 했습니다. 11번 퀴즈.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성전 건축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했는데, 1번은 스알디엘과 요수다, 2번은 다뜨네와 보달보스네, 3번은 스룹바벨과 예수아 했는데, 5장 2절에 보면은 정답은 3번.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했습니다. 12번 퀴즈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성전 재건을 성공토록 했나요? 했는데요. 1번은 느부갓네살, 2번은 아닥사스다, 3번은 다리오 했는데, 6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라고 했습니다. 13번 퀴즈로 넘어가서, 아닥사스 왕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했는데, 1번은 에스더, 2번은 에스라, 3번은 느헤미야인데, 정답은 7장 6절에 보면은 에스라라고 했습니다. 14번 퀴즈로 넘어가서, 에스라가 기도하고 떠난 강의 이름은 무엇이냐 했는데요. 나일강, 요단강, 아화강이라고 했는데, 8장 15절에 보면은 정답은 아하와강이라고 했습니다. 15번 퀴즈로 넘어가서,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 털과 수염을 찢으며 통곡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는데요. 1번은 건강한 여인을 취하여 결혼했으므로, 2번은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여 결혼했으므로, 3번은 이방 여인을 취하여 결혼 아내를 삼았으므로 했는데, 정답은 9장 2, 3절을 보면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므로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찢으며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죠. 16번 퀴즈로 넘어가서, 에스라의 통곡 기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했는데요. 이방 여인과 이혼을 했다, 3번은 구제하는 일이 많아졌다, 3번은 더욱 기도에 힘쓰게 되었다고 했는데, 정답은 10장 11절을 보면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다시 다 이혼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17번 제사장들 중에는 이방 결혼한 자가 몇 명이 있었나요? 했는데 3명, 7명, 5명 이랬는데 10장 18절을 보면은 정답은 5명이 되겠습니다. 제사장인데도 비롯하고 그들은 이방 여인들의 미모를 보고 결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18번 퀴즈로 넘어가서 에스라 10장 18절에서 43절에 기록된 이름은 무엇 때문이냐 이랬는데요. 왜 여기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했을까요? 1번은 이방 결혼한 자들, 2번은 모범적인 시인자들, 3번은 선을 행한 자들 이랬는데 정답은 이방 결혼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모범적인 신자들, 선을 행한 자들 때 이름도 있지만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름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번 에스라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1번 돕는다, 2번 제사장, 3번 학사 이랬는데 정답은 1번 돕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0번 퀴즈 에스라의 직분은 무엇이었습니까? 1번은 선지자 제자, 2번은 제사장 학사, 3번은 왕 예언자 이랬는데 정답은 에스라는 제사장이요 학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를 퀴즈로 풀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인물 수룹바벨을 생각하는데요. 수룹바벨은 바벨론의 후예 혹은 바벨론에 대한 슬픔이란 뜻입니다. 부다야의 아들로 유다 왕통을 이은 인물이 스룹바벨이라고 역대상 3장 19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다고 했는데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광야를 기억했던 절기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수장절, 오순절, 유월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절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하와 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이나 티그리스 강의 지류를 말하는 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어 70년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을 인도한 사람은 1차는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이라고 했고 2차는 주전 458년에 에스라라고 했고 3차는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라를 통하여서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며 새로운 신앙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사생활을 정리하고 재출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재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